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18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에서 사악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0절까지 쭉 끝절까지 보면은 애통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 머리에 티끝을 뿌리고 애통한다고 하면서 그 실상들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통곡하는 마지막 때에 통곡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첫째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음행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뜻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음행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치와 치부가 극단에 달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만과 방종입니다. 교만하고 방종은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일들이 이 바벨로니아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4절서부터 5절을 보면 사탄의 유혹의 악과 불의에 빠지지 말라고, 악에 대한 거 네가 하면은 꼭 보응이 있다. 악을 행하면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넌 보응을 받는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악의 심판 기준은 보응은 하나님이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은 엄격하고, 세 번째 진노는 죄의 결과다. 너희가 받는 일인 진노 이런 것들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받는 거니까, 네가 회개치 않고 네가 받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멸망에 대한 임금들, 상고들과 선인들의 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이 사치와 부와 정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애통을 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 이 11절, 16절을 보면 땅의 상고들의 애통에 가담한다. 상고들의 애통 소리는 음료의 부와 의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고 입었던 옷들, 부귀 사치했던 모습들을 절렬하게 그 표현하면서 그 옷을 너희가 이제 다시 입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로 애통하는 자들이 표현되어 있고 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환경에서 바뀌어지는 현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20절 쭉 후에를 보면은 너희들이 세상을 즐기고 행복하다고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시는 너희는 그런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볼 수도 없다. 결국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그 바벨론에 관한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패론의 사회야, 소사이어티가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과연 오늘날 우리의 형태와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치와 또 부를 누리는 이 극신은 아마 저는 뭐 많이 살진 않았어요. 이제 겨우 이제 80살을 겨우 살아가는데, 여태까지 내가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한국을 갔더니 제 매형이 생전에 계실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충환아, 너는 절대로 너 있는 거 남한테 주지 마라. 네가 호주머니 있는 거 빼서 남한테 주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은 아파트를 새로 이사를 하면은 옛날 자기가 조금 쓰고 있는 아파트 쓰던 가구도 하나 가져가지 않는데요. 다 버리고 간대요. 그래서 새로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너 호주머니 있던 거 누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내주고 없다고 그러면 네 지갑 털어가지고 그냥 몽땅 그 사람 주고 이제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치가 늘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자랄 때 가장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귀한 이거 하나 먹어보는 게 눕갈 사탕이에요. 눕갈 사탕 하나만 먹어도 그 맛을 얼마나 즐기고 빨리 먹어질까 봐 조금씩 애껴가면서 그 이제 보면 또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하면 여기가 버리는 데가 이만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탕을 먹을 때예요. 그 사탕 하나만 주면은 울든 아이도 끝이에요. 요새 아마 누가 눕갈 사탕이라고 하나 주면은 과연 울든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어요? 요새는 정말로 귀한 다과들을 줘도 그 다과의 귀한 맛을 몰고 오려 투정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돈도 그래요. 연초가 되면 세뱃하면 세뱃돈 주시잖아요. 어른들이요. 저희 때는 세뱃돈 주는 게 어쩌다 뭐 이제 이렇게 설날이 되면 이제 그때는 많은 이제 가족들이 한 마을에 살았으니까 가서 이제 어른들 전부 찾아뵙고 세배하고 오잖아요. 세배하면은 어른들이 돈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를 받으면 그렇게 큰 돈 받은 것처럼 기뻤어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앞에 내놓으면서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서 자랑하던 우리들이다가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 뭐 사건 하나 터졌다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왜 못 느껴요? 맨날 듣는 소리가 몇백억, 몇천억, 몇만억이니까 이 돈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고 이렇게 메저링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의 사치를 한번 보시죠.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반지 이게 최고의 사치품이에요. 여자분들이. 또 귀걸이도 그렇게 많이 달 때가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금가락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손목걸이, 손목걸이라고 해요? 손걸이라고 해요? 팔찌. 응?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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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면 여자분들이 제일 아주 사치형으로 돼 있죠. 그러다가 사치가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자분들 립스틱 바르는 거예요. 예? 이제 이 금가락지 팔찌 이거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귀걸이는 아직 못하고 이제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을 하죠. 그걸 가지고 사치의 칼날을 가지고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 멋있네. 저분은 그 립스틱 바르니까 딱 어울리네. 이제 이러고 이렇게 서로를 주고 쪼크하고 그럴 때가 지나가고 있어요. 죽음은 립스틱만 가지고 합니까? 온통 얼굴에 전부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파운데이션 하나만 바르면 대체 아주 굉장히 화장을 잘한 거예요. 지금은 파운데이션 가지고 되지 않죠? 지금은 얼굴만 해요? 아니에요. 지금 온몸을 다 해요. 한번 온몸하고 하는데 이제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해요. 한번 뉴욕에서 남자가 온몸을 화장하고 나오는데 드는 비용이 약 2,000불이 든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옷을 보세요. 옷의 색깔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옛날에 옷의 색깔이 다양한 건 우리는 인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만 입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은 기껏 해봐야 색동조를 해요. 그렇죠? 색동조를, 색동치마가 가장 사치스러운 의상 중에 하나예요. 남자는 의상 중에 가장 좋다는 의상이 여름 되면 그 모시로 된 이 모시 옷을 입고 모시로 된 두루마기를 입고, 그죠? 갓 쓰는 게 그게 가장 큰 사치품의 옷이었었어요. 요새 남자들 옷 보세요. 외리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죠? 단추가 하나였다가 두 개 되었다가 세 개 되었다가 어떤 데 다섯 개까지 됐다가 다시 또 하나로 돌아오고. 이 바 우아기 뒷주머니 뒤에를 보면은 맨 뒤에를 쪼개놨다가 그 다음에 맨 뒤에를 안 쪼개놓고 옆에 양쪽으로 하나씩 쪼개놨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면 쪼개놓은 거 세 개 다 막아버려가지고 하나도 안 쪼개지고. 바지통은 10인치가 됐다가 8인치가 됐다가 요새는 7인치로 입어요. 그쵸? 6인치, 7인치가 벌써 바지통이 넓어지면 왜 이렇게 촌스럽게 보이는지 보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보는 시대에 우리가 조금 와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옷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지금 이 사람,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봐야 합니까? 아주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벨론의 재학성을 보면요, 첫 번째가 땅의 왕들과 행음입니다. 18장 3절에 명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치하며 교만한 것입니다. 18장 3절서부터 8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혼자 내가 스스로고 영화로운 사람이다 하고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18장 7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18장 20절, 24절 복수로 세상을 미혹합니다. 2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영화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거 요새 중동에서 많이 있죠? 핍박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한 게 이럴 험한 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숨겨두고 건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동도 조금 가면요, 옛날에 내가 성경 들고 집집 방문하면서 노방 전도하면서 찾아다닐 때하고는 또 달라요. 밤에 잠자고 그 다음날 경찰들이 와서 붙잡을까봐 새벽녘에 그 마을을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중동 선교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기독교 국가 가까운 데서 세라 디시로다가 천파를 쏴요. 그래가지고 중동에 가면 거의 다 세라 디시를 다 달고 있지 않아요. 옆에 나라에서 오는 그걸 듣고서 전도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은 안 가봐서 이스라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아파트에 그 DC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터키나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데 가면요, 아파트에 이 DC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다 옆에서 오는 방송을 들어요. 자, 이러한 때에 그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증거하는 것들이 이 전파를 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시 또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해가지고 이 사악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축복을 감사의 제단으로 눈물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 18절을 가지면은 아마 내 생각에는 일주일 특강을 해야 겨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을 특강을 하면은 18장 하나만 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점을 찾아내고 내가 바벨론이 백성이 망한 것들을 망했다는 것들로 종집을 치지 않고 나는 그곳에서 바벨론 백성과 같이 되어서 나는 멸망의 자식으로 서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참 그 사악한 환경과 여건에서 나를 숨겨두셨다가 마지막 때에 나에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큰 음성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